아, 나 진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 네. 자, 만약에 정답이면 어떤 선물 가져갈 거예요? 네. 네. 정답! 정답! 네. 우리가 처음에 얘기 많이 했던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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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이 있어요. 네. 문열! 문열! 얘한테를 기회 주면은 얘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얘가 맞출 또 가져가면 저는 이제 저 가지고 둘 나이 없단 말이죠. 두 학생이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아 어머니 어떻습니까? 가위바위보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공정하게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위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기인입니다. 최강창민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최강창민 오빠 팬이에요? 네. 그럼 대한민국 그 가수분들 중에 최강창민 오빠가 제일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창민 오빠보다 더 좋은 사람 있어요? 네. 누구예요? 양유서. 여섯 분을 이제 네. 문제 오늘 문제 어려워요? 아니요 진짜 쉬워요. 아 진짜 쉬워요? 그럼 많이 쉬우시겠네요. 펀의 아빠는 문열이를 왜 죽이려 했을까요? 정답. 우리가 공부 잘했다니까요. 아, 잠깐만 다시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답했는데 정답했는데 다시 한번요. 문제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소리만 하고 있네. 는 문열이를 왜 죽이려 했을까요? 아이고. 네, 자, 그런 이유에서 설명할게요. 네. 첫 번째 낳는 새끼가 너무 약하고 자주 아프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사랑해요. 아, 제가 최강창민도 바뀐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제가 창민 오빠가 좋습니까? 이윤 아이씨가 좋아요.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덕초등학교 1학년 5반 이채원 발차기 여왕입니다. 발차기 여왕. 자, 그럼 바로 발차기 15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키보다 높아요. 본인 키보다 높이 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넘어져. 더 높이. 이 정도. 예. 아. 아. 애한테 애가 차는데 차는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세워줄게요. 이거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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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갖고 싶은 선물이 어떤 거예요? 거요. 왜 갖고 싶어요? 저희 동생이요.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갖고 싶은 선물이라도 저희 동생이 행복한 게 제가 보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샬롯에게 시즌에서 아무도 못 돼지 1번은 새 친구 거미 샬롯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거미 샬롯은 인사를 뭐라고 했을까요? 1번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니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니 이미 거기요. 고기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 이거. 아니 고기가 있으면 고기 듣고 하게 해야지. 나. 어머니 고기를 듣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 어머니 뭐 심판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공정한 심판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고기가 있으면 고기 듣고 대답을 해야지. 시청자분 대표로 나오신 분이니까 어머니께서는 지금 장민규 손을 들었지만 고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기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다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정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보기 읽어주세요. 1번 헬로, 2번 봉줄, 3번 처음 뵙겠습니다, 4번 반가워요, 5번 무난히요. 정답!